한 10년 전만 해도 이 차차차라는 제도가 있어요. 뭐 모르시죠? 차차차. 이 중고차를 이용해서 대출을 해주는 업체들이에요. 개인분들이 내가 돈이 너무 급해. 자기 차에 뭐 명함 같은 게 꼽혀 있어요. 이거 차로 인해서 뭐 대출을 해드립니다. 그런 업체들에게 이제 차를 맡기는 거죠. 그리고 대출을 받고 돈을 못 갚으면 이제 그런 차들이 이제 그 대부업체로 넘어가는데, 제가 그런 대부업체에 차를 한번 사러 갔다가 강매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약간 허위 매물 같은 거예요? 허위 매물은 아니고요. 사고가 있으면 안 되는 차인데, 아, 그 형님들이 너무 둘러싸여가지고 사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샀습니다. 여기 이렇게 그림이 있는 형님들 있잖아요. 그냥 뭐 안 사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분위기가. 사기 전에 못 나가는 거야? 예, 진짜. 이게 지금 이제 제가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위트있게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는, 진짜. 살벌했어요. 저는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아, 제가 오직 한번 그 샀겠어요. 사면 안 되는 거. 그런 경우가 있었죠. 아니, 거짓말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적어도 영상에 보내드린 모든 내용은 저희 다 경험담을 토대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뭐 왜곡되고 그런 건 없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내의 다양한 중고차를 해외로 보내는 일을 하고 있는 중고차 수출 박준규라고 합니다. 일단 합법. 합법이죠. 일단 요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무슨 치조당하는 느낌이에요. 요 앞에 조명 있고 요 카메라 있는데 와, 굉장히 좀 떨리네요. 제가 저 두 번째 시도 만에 까레TV에 출연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메일을 보냈을 때는 제가 묵살당했어요. 그러다 두 번째 저의 노력 그때 결국에 이 귀한 자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제가 감사드리죠. 아닙니다. 영광입니다. 먼저 어떤 차들을 해외로 수출하는 거예요? 이 국내에 운행했던 차량들이 모두 수출이 나가는 건 아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주행 거래가 좀 많아서 상사에서 홀대받는 차량들, 혹은 국내에서 다시 운행이 되어질 것 같지 않은 차량들, 즉 뭐 약간 고물 계열이나 부식이 많거나 생체기가 많아서 다시 개인 거래가 불가능할 경우, 그런 차량들이 주로 중고차 수출 업체에 타겟이 되는 거죠. 반면에 요즘은 약간 트렌드가 바뀌어서 러시아 쪽으로 신차급에 준하는, 혹은 신차와 동일한 상태의 차량들이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국내 운행이 불가능해 보일 것으로 보이는 경우, 그런 차들 같은 경우는 보통 차종이 어떻게 돼요? 제가 주로 취급하는 차량들은 대부분 한 10년이 넘은 차량들입니다. 뭐 예를 들어 뭐 i30, 그랜저, 아반떼, 포르테, 세라토, 그리고 승용차뿐만 아니라 화물차 같은 경우는 뭐 포토, 봉고, 그에 뭐 2.5톤 등 우리나라에서 이제 생산되어지는 다양한 차량들이 국외로 간다고 보시면 되죠. 그럼 그렇게 약간 낡은 차들이 가는 국가는 어디예요? 강대국, 그 다음에 차량이 생산되어지는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다. 이번에 범죄도시 2 영화 보면은 강혜상 집에 찾아갈 때 그 택시였나 봉고였나 그거 보면 그게 한국 차였어요. 이제 그런 느낌으로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베트남, 뭐 캄보디아 쪽으로도 국내 차량이 굉장히 많이 수출이 돼요. 특히 뭐 그랜드 스타렉스, 그 다음에 뭐 모닝, 이런 것들은 그냥 없어서 못 판다. 약간 낡은 차들은 일단 굴러만 가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살 때는 이제 굴러만 가면 삽니다. 싸게 사서 싸게 팔고 이 친구들한테. 그 친구들은 수리해서 비싸게 파는 거죠. 그 해당 국가에서? 그렇죠. 그러면 그 차량은 이 한국에서는 좀 홀대받고 천대받 어떤 외형과 형태를 갖고 있지만, 그 나라로 가게 되면 대부호 혹은 중산층 이상이 끌 수 있는 대형 세단으로 변모하는 것입니다. 일단 그럼 그런 부류의 차가 있는 거고, 좀 전에 또 말씀하셨던 러시아나 이쪽은 그 정도 낡지 않은 차들이 인기가 많다고요? 그렇죠. 그럼 러시아 쪽에서 인기가 많은 우리나라 차종은 뭐예요? 주로 이제 그쪽 지역이 산악 지역으로서 이제 눈이 많이 내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사륜구동, SUV, 그게 이제 주 차종을 이루고, 요즘에 우리나라 차량으로 따지자면 뭐 펠리세이트, 뭐 소렌토, 뭐 산타페, 그 다음에 뭐 스타렉스, 혹은 뭐 각종 화물 사륜차들,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원래 수입이 중단됐었어요, 한때. 그리고 이제 약간 그쪽이 좀 보수적이잖아요. 개방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요즘에는 다른 루트로 뭐 예를 탄계열, 뭐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뭐 파키스탄, 뭐 우즈베키스탄 이렇게 우회해가지고 들어가거나, 혹은 뭐 블라디보스트 뭐 그쪽으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가긴 하는데, 굉장히 비싸게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루트를 좀 저도 알면 어떻게 저도 같이 좀 쌍끌이로 긁어보겠는데,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밀수출 루트는 아닌데. 밀수출은. 이쪽 일은 어떻게 처음 접하시게 됐나요? 저는 원래 이 보따리상이었습니다. 예전에 인천항에 가면 조선족 비슷한 분들이 이렇게 소상공인으로 이렇게 이루어져가지고, 요즘에는 그게 이제 없어졌어요. 왜냐면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안 돼요. 예전에는 요거 해놔가지고 뭐 운동화 하나 하면은 뭐 2-3만 원, 뭐 적게는 5천 원, 6천 원 해가지고 이렇게 수량을 맞춰와서 이제 그거를 수입을 해왔습니다. 중국에서 사왔어요. 뭐 지금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저 모조품, 모조품이라고 뭐 짝퉁 이런 거를 좀 하다 했는데, 그게 좀 부끄럽기도 하고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입이 있으면, 혹은 또 내가 어떤 거를 수출을 보내서 이유를 창출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들더라고요. 그때 저의 내리에서 게 자동차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본격적으로 자동차 회사에 들어가서, 수출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배우기 시작했죠. 자동차 수출 회사가 있다는 거는 검색을 통해서 아신 거예요? 그때만 해도 10년이 넘은 상태이기 때문에 인터넷 같은 게 많이 발달되진 않았습니다. 그 대신 뭐 워크넷,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이렇게 일자리 창출 그런 것들도 있었고, 지역 벼룩시장, 그리고 뭐 교차로 이런 것들, 지역지를 통해서 가끔씩 중고차 수출업체라는 그런 타이틀로
구인을 하는 그런 곳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 당시 이제 직원으로 들어가셨고 지금은 직원이신가요? 아니면 회사 운영하고 계신가요? 사실 이 일은 회사를 운영한다기보단 자영업이랑 그냥 똑같습니다. 지금은 그냥 저 혼자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연합이 있는 거예요? 연합이라기보단 군중, 무리지어서 다 있어요. 업체들이. 그래야 사업자들이 다 모여있는 거예요? 그렇죠. 작은 사업자를 가진 업체들이 한 군데 모여있는 곳. 그것이 이제 단지로 형성이 돼 있고요. 그 단지를 보통 중고차 수출 단지라고 표현을 하죠. 지금 근무하시는 곳은 어디세요? 저는 인천 송도에 소재지를 두고 있습니다. 그게 송도 말고 딴 데도 있어요? 그렇죠. 예전에는 한때 율도 인천의 약간 좀 외진 섬지역이었어요. 왜냐면 이 중고차 자체가 알다시피 뭐 폐우도 많이 흐르고 그다음에 이제 기둥만 살짝 되면 수출을 보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타저차 이제 환경오염도 많이 일으키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차량들을 따로 보이지 않는 곳에 적재하기 위해서 외진 공간, 인천의 뭐 임강보세, 뭐 플라즈마 단지, 그다음에 뭐 율도라는 곳에서 수출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인식이 많이 바뀌었고 그 당시처럼 너무 썩은 차들은 수출을 저희가 이제 지향하기 때문에 지금은 보통 송도를 거점으로 해서 대부분 수출회사가 포진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뭐 구청 업무나 국세청 업무나 이걸 다 그냥 혼자 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힘들어서 빨리 죽죠. 대행 서비스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말소 서류를 구청에 보낸다 그러면 말소 대행, 그리고 또 선적 준비를 위해서는 또 간세사, 그 다음에 선적을 위해서 또 포워딩 업체, 저 혼자 스스로 거기다 전화해가지고 해주세요 다 합니다. 대행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일단 차량을 구해와야 내가 수출을 보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구하는 건 어디서 구해요? 많은 루트가 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영업사원 혹은 국내의 중고차 딜러 혹은 개인분들, 신차 영업사원분들은 이제 신차를 팔고 고객의 중고차를 또 처리해줘야 될 의무도 때로는 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출 금액이 좋다 그러면 수출 쪽으로 이분들이 또 빼시고, 중고차 상사에서는 주행거리가 많아서 국내 판매가 불가능하다 있을 땐 저희 같은 수출업체를 찾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인 같은 경우는 저 보세요 이렇게 열심히 영업을 하잖아요. 이게 영업의 다 일환이라고. 누군가는 또 이제 이 영상을 통해서 저한테 중고차를 문의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 일단 매입을 했어요. 그러면 이 차는 여기서 내가 더 이상 손보지 않고 그냥 보내면 되나요? 그렇죠. 여기도 이제 택 1이 있어요. 전자는 그냥 보내는 거. 아무런 돈을 들이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보내는 거야. 자, 후자는 깔끔하고 말끔하게 수리를 합니다. 거의 신차급처럼, 새 차처럼. 그래서 상품화를 시켜서 좀 더 비싸게 파는 업체들도 있고요. 두 가지 패턴으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건 뭐에 따라서 나뉘는 거예요? 업체의 성격에 따라 나뉘나요? 아니면 이 차의 상태에 따라서 나뉘나요? 아니죠. 손익분기를 따졌을 때 그냥 파는 것보다 수리했을 때 내가 비록 돈이 더 들어가긴 하지만 더 큰 이유를 창출할 수가 있느냐. 그 손익분기가 넘어갔을 때 그때 비로소 터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아, 업체에 따라서 우리는 무조건 보내기만 한다, 우리는 무조건 수리한다 이게 아니라. 아, 그렇죠. 요거는 그냥 보내는 게 낫겠다 하면 그냥 보내는 거고. 아우, 그렇죠. 손대는 게 더 많이 남겠다 하면 고치는 거고. 아우, 그렇죠.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머리 회전이 빠르면 이 바닥에서도 굉장히 빨리 성공하더라고요. 그러면 수리를 해서 보내도 그냥 보내도 이따 보내면 되는 건데 매입하는 분들도 많이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 국내 중고차, 즉 수출차를 원하는 바이어들은 끊임없이 해외에서 계속 오고 있어요. 수출단지에 오게 되면 그들이 직접 두 눈으로 보고 상품적 가치가 있다면 그 현장에서 즉시 매입을 해서 배로 싣고 가는 거예요. 그런 바이어들이 저희가 때로는 인비테이션을 내가지고 좀 초청을 하기도 하고, 혹은 그들이 스스로 알고 한국을 또 방문하기도 하고요. 아, 일단 그렇게 수출단지에 내가 입점을 해 있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워크인 손님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이제 두 가지 패턴이에요. 하나는 나의 단골 손님,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냥 뭐 돌아다니면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렇죠, 쇼핑하면서 내가 원했던 차, 아, 난 이번 때 아반떼 HD를 한 두 대 사고 싶어, 그럼 돌아다니면서 그것만 딱 사는 거예요. 그 대신 그런 친구들의 특징은 금액이 일반 타 친구들에 비해서 살짝 좀 높습니다. 우리나라에서야 그냥 뭐 세금만 내고 그냥 거래하면 되는데 이걸 해외로 보낼 때는 관련 법규도 뭐가 있나요? 그럼요. 자, 합법적인 수출 절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차량을 사오게 되면 번호판을 영치 후에 등록증과 신분증을 이용해서 구청에 제출한 후에 말소를 진행하게 됩니다. 국내에서는 아예 말소를 시켜버려요. 그렇죠. 즉 무슨 뜻이냐면 더 이상 국내에서 운행이 불가능하게끔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나라에서는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의 고철로 취급해버립니다. 네. 거기서 저희의 마진이 또 발생이 돼요. 그건 제가 차후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일단 말소를 진행하게 되면 이제 그 말소된 차량을 가지고 국세청에 정식 허가를 받습니다. 이 차량을 내가 지금 한국에서 이런 나라로 수출을 보내겠다,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면 허가를 해달라, 인보이스를 발급을 합니다. 그 후에 이제 포워딩이라는 선적 대행 업체를 결정하게 됩니다. 내 차 어디로 보내달라, 어떤 나라로 보내달라 그러면 선적 회사에서 알아서 그 배에다 싣고 그쪽 나라로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수익적인 측면은 처음에 바이어가 이 차 내가 얼마에 사겠다 요것만 딱 발생하는 거예요? 아니죠. 사실 그래요. 이 중고차 수출업체라는 것 자체가 앞에 마진으로 좀 한계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차량을 이혼을 창찰을 하기 위해 100만원에 사왔습니다. 그럼 얼마를 받아야겠죠? 100만원 이상은 받아야죠. 그렇죠. 100만원 이상을 받아야 되는데 현실은 녹록치가 않아요. 때로는 100만원에 팔거나 90에 팔 수도 있다고요. 손해잖아요. 그렇죠. 손해가 발생되죠. 하지만 이 수출이라는 것은 약
약간의 좀 특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뭐 폐자원 공제, 부가세를 이제 나라에서 환급해 주는 겁니다. 뭐 8. 몇 프로? 즉 내가 이 차를 100만 원에 사오고 다시 100만 원에 바이어한테 팔았어도 우리는 나라에서 나오는 8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국내 등록을 말소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렇죠. 거예요. 이게 수출이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폐자원을 우리나라에서 치웠다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 여기서 또 한 가지. 자, 이거는 비단 자동차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저 고물상 아시죠? 그 다음에 폐차장 다 똑같은 루트입니다. 그래, 너네 해외로 갔다 쉽게 얘기하면 버리니까. 야, 돈 안 들어. 야, 좋아. 너네 각종 쓰레기들 해외로 갔다 버리니까 좋아. 너희들에게 보너스를 주겠어. 이런 그냥 1차원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셔도 뭐 무방하다. 사실 이제 좀 약간 원칙적으로는 좀 더 복잡해요. 대강 프로세스만 보자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아, 그러면은 최소한 내가 갖고 온 원가에 어느 정도는 팔아야지만 되는 그런 게 있나요? 아이, 그건 비밀이지. 아, 이게 아니, 그걸 물어보면 안 되죠. 남이 장사 비밀인데. 자, 궁금하시죠? 보통 이제 마진율을 평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100만 원짜리 하나 사왔을 때는 보통 한 10에서 15, 많게는 50까지도 남고요. 이게 성수기 비수기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시즌이요. 크리스마스나 연휴 때 혹은 뭐 명절 때 차를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안 팔죠. 그렇죠. 바로 그때가 중고차 수출은 비수기입니다. 사람들이 차량을 팔지 않는 시기, 극명히 존재한다고요, 우리나라에는. 그때는 이제 저희는 손가락을 빨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런 걸 제외하고 나서는 이제 거의 연중 거의 고르다고 보면 되나요? 그렇죠. 뭐 통계적으로 따지고 보면 연중 8개월 정도는 수기, 4개월 정도 뭐 비수기, 이렇게 네. 나눠볼 수가 있겠네요. 가장 큰 이윤을 남겼던 차량은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아본 경험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구형 포토가 1.25톤이라는 차량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한 200초만에 사가지고 600 얼마 받은 것 같습니다. 그게 캄보디아로 나갔죠. 그럼 캄보디아에서 사시는 분들은 그건 최소한 600 이상에 사실 거 아니에요? 캄보디아 친구들이 600에 산 다음에 현지에서는 2천만원, 3천만원에 파는 겁니다. 아, 그래요? 어, 그럼요. 아니, 그 친구들은 뭐 땅 파서 장사하나? 아, 그 친구들은 뭐 이윤을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다 도둑놈이에요. 이 한국에서 뼈 빠지게 이렇게 사와가지고 뭐 개미처럼 모아가지고 우리 그들에게 조금만 먹고 팔지만 그 친구들 집에 가면 막 롤스로이스 막 벤틀리 슈퍼카 막 그런 거 타고 다녀요. 그 친구들이 아니 그 정도면 그냥 신차 사는 게 난 왜 몰라도 한참을 모르시네. 이게 안 남지 않습니까? 현지에 있는 에이전시에서 합법적으로 수출을 허용하지 않아요. 1년 정도의 리미트를 걸어놔요. 그래가지고 신차를 우리가 바로 사왔지만 이 차는 바로 수출을 못 나갑니다. 그런 반짝반짝거리고 상품이 완벽한 차량들은 이 친구들이 사가면 이윤을 더 많이 남길 수가 있겠죠. 근데 하지만 우리나라 현대기아 그쪽에서 막아놓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이게 왜냐면 국내 가격과 해외 가격이 또 다 다르니까. 그렇죠. 이게 그냥 바로 수출 보낼 수 있다고 하면 마치 우리나라 가전제품 해외에서 다시 역수입하듯이. 그렇죠. 병행으로 우리가 받듯이 싸게. 아, 굉장히 똘똘하시네요. 아니 근데 그러면 캄보디아 그 사람들은 현대차를 그냥 새 차를 사는 게 더 싸지 않아요? 아, 새 차를 사면 훨씬 더 비싸요. 아니 그 사람들이 바보야. 아니 그 새 차 사면 훨씬 더 비싸니까 중고 차를 사다가 하는 거지. 이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시네요. 이래서 제가 전문가인 겁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반대로 아, 이 차는 샀는데 내가 네. 뭐 잘못 샀어. 너무 큰 가격을 줬어. 네.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를 본 건 얼마까지 보였어요? 예전에 3.5톤 마이티 화물차인데 그거를 제가 근 500에 사서 폐차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500에 사서 220 받았나? 그땐 출근도 안 했어요 제가 사무실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거는 일을 하시던 초창기의 일이었나요? 아니죠. 이게 더 어이가 없는 게 노를 했을 때예요. 바이오가 500에 약조를 하고 사진까지 제가 다 보여주고 이 차를 사왔는데 그 바이오가 잠수 탄 거죠. 이게 더 웃긴 게 다른 친구들은 보통 한 300 뭐 초반 이렇게 사는 걸 이 친구가 500에 산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지금 가진 차는 없으니까 이 사람한테 차를 보내려면 일단 구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나도 살짝 눈탱이 맞으면서 구해왔는데 비싸게 샀습니다. 시세보다 비싸게 사니까 딜러가 굉장히 좋아하다. 딜러가 자기 차로 저를 역까지 에스코트 해줬어요. 전 수출하면서 그런 경험 처음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바이어도 그렇게 질러왔는데 보다 보니까 더 싸네 하니까 이제 잠수 타게 된 거고. 그렇죠. 아무래도 다른 업체들 돌아다니다 보니까는 같은 퀄리티에 300만 줘도 굉장히 좋은 물건이 많이 있네. 이 친구는 내가 연락을 두절시켜버려야겠다. 그리고 연락 두절을 제가 당한 케이스죠. 물론 마음은 아프지만 이런 경우를 한번 겪고 나면은 그다음부터 이제 시세보다 좀 비싸게 산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조금 마음의 준비를 하시죠. 아 근데 또 당합니다. 나 역으로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해서 나는 다음에 완벽하게 절대 미치지 않게 했는데 또 당해요. 그런 친구들이 또 나타납니다. 저는 또 이 팔랑귀에 또 당하고요. 그 대신 이제 예전분처럼 그렇게 크게는 안 당하죠. 에. 이 일을 지금 몇 년 하신 거죠? 그 전에 한 6년 정도는 경험을 쌓기 위해 밑에서 일하다가 지금 대략적으로 사업자를 낸 거 한 12년? 3년?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 일을 하시면서 가장 보람 있었을 때? 보람 됐을 때는 당연히 돈 많이 벌었던 거죠. 이 장사치는 어쩔 수 없습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그것이 진정한 보람 아니겠어. 그 장사치들 있잖아요. 뭐 나 누구한테 뭐 도움이 됐어요. 아 정말 보람찬 일이에요. 그 다 구라예요. 그 다 거짓말입니다. 장사치는 이게 많이 남으면 그게 그냥 장땡이에요. 그러면 또 이제 반대로 이 일을 하면서 아 이거 그만
그만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었을 때. 아, 많아요. 왜냐면 저희는 이제 자동차를 사와야 되니까 아무래도 파시는 분들 입장에선 저희는 이제 을이에요. 그분들이 갈비고 그렇다 보니까 뭐 중고차 딜러 혹은 영업사원 분들에게 하대를 많이 당합니다, 저희가. 아, 그래요? 예. 사주는데? 사주는데. 그렇죠. 신기하죠. 에. 우리가 너네 거지 같은 차를 사주는데? 에. 근데도 하대 당하는 이유는 업체가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살려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예요. 사자가 먹다 나면 찌끄러기 있죠. 거기 막 이 하이에나처럼 달려드는 게 바로 이 수출 업체입니다. 물론 안 그런 업체들도 있어요. 예, 스스로 이제 캐파가 커가지고 비교 클린하게 사는 업체들도 있는데 나머지 한 70% 80% 정도는 저처럼 똑같이 마치 먹이를 노리는 하이에나처럼 뭐 하나 떴다 그러면 그냥 막 뛰어가는 거야. 일단 한 입 베어 물어야 되거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자가 이렇게 있다. 이 뭐지? 이 거지들은. 너 먹지 마. 오, 그래. 너 먹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점이 있어서 이 중고차 수출하기가 좀 많이 힘들고요. 지금 사장님 같은 경우는 직원을 모집하시기도 하나요? 또 이 구조가 희한한 게 가르침을 주면 그 가르침을 이용해서 나가요. 그게 너무 빨라. 사장님 직원 생활 몇 년 했어요? 저는 한 6년 했죠. 6년 동안 빨렸죠. 쉽게 얘기하면 저는 그 당시 열정이 얼마나 강했는지 직원인데도 불구하고 일어나 나가가지고 중고차 단지 돌면서 우리의 타겟감이 나타나면 바로 사장님한테 전화를. 오, 사장님 제가 그랜드 스트레스 지금 발견했습니다. 오, 그래요, 박 대리. 내가 지금 신속하게 빨리 뛰어가겠습니다. 그거 하나 사면 한 150에서 200 정도 남는 그런 구조였어요, 그 당시. 지금은 알았는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때는 뭐 그냥 차 하나 사면 5만 원 주고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 죽을 때까지 안 잊겠습니다. 뭐 이런 시절이었죠. 그래서 같은 이유로 이제 직업 보시면 이상 안 하시고 안 하죠. 이게 가르쳐주면은 이게 왼수를 키우는 거야. 아까 말씀드린 하이에라 우리 5명만 있으면 되는데 이 새끼 하이에라가 어디서 슬금슬금 또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신기한 게 이 사자가 이 새끼 하이에라니까 불쌍해 보이니까 또 얘를 줘. 그러니까 우리 또 또 못 사고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안 하게 되더라고. 혼자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업에 뛰어들려고 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분들이 해주고 싶은 조언 보지 마세요. 야, 일단 농담이고요. 예전 같았을 때는 여기가 이제 블루오션이 맞았어요. 근데 지금 레드오션이고 굳이 이쪽 와서 수출업을 적어도 하겠다 그러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십시오. 혹은 러시아 쪽으로 다 가세요. 러시아 쪽으로 판로를 모색하든지 아니면 그냥 모르는 나라 있어. 막 이상한 나라 있잖아요. 막 그런 나라로 그냥 저 사업을 확장시켜봐요. 그렇다 그러면 저는 쌍수를 들고 환영하겠어요. 왜냐면 그런 또 업체들이 있으면 꼼꼼히 돌아볼 수 있어요. 소문은 소문을 낳고 소문이 퍼지면 돈이 또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일단 외국어 잘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아, 외국어는 예스, 노, 겟아웃 이 세 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전 세계 어느 외국인이 여기 와도 저는 제 차량을 팔 수 있습니다.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뭐 유럽, 동북, 아시아, 알래스카까지 에스키모인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 저 다 가능합니다. 무조건 팔 수 있어요. 조건이 맞으면 예스, 조건이 안 맞으면 노. 그렇죠. 말도 안 되면 겟아웃이에요. 아, 그럼요. 겟아웃 가. 겟아웃도 못 들은 친구들은 그냥 가라 그러면 돼요. 우리나라가 되게 언어가 그 예술적인 가 그러면 가요 진짜. 진짜 가! Get out! 그러면은 어? What? 가! 그러면 오케이? 그럼 바로 가요 진짜. 역시 이 훈민정음이 굉장합니다. 아, 이 톤이 세니까 가! 그러면 바로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이 대한민국에 많이 산재되어 있는 이 중고차 수출 업체분들, 아, 다 힘내시고요.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우리가 같이 공생했을 때 서로서로 시너지를 발휘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많이 영향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이왕 어렵게 나왔는데 제 딸한테 한마디 해도 돼요? 고맙습니다. 하린아! 박하린! 아빠 까레 TV 나왔다. 아빠 항상 얘기했지? 언젠가 목표와 꿈이 있다면 반드시 그걸 이룰 것이라고. 아빠처럼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우리 하린이가 됐으면 좋겠다. 아빠 꿈 이뤘다. 까레 TV 나왔다. 자, 우리 화이팅 하자, 화이팅! 우리에겐 꿈과 목표가 있다. 힘들죠. 하린이의 하시는 말씀도 좋은데 혹시 자녀분에게도 한번 여쭤보시고 원치 않으신다 그러면은 이름은 삐처리도 가능해요. 아니요. 자기 이름이 안 들리면 저 조작된 영상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급적 이름은 무조건 넣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 대한민국에서 중고차를 구입 후에 수출 보내는 박준규라고 합니다. 중고차 수출 박준규. 유튜브 검색하시면 제 자료들이 뭐 수천 개 있습니다. 진짜 수천 개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직하고 영특한 중고차 수출 업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준규님 모시고 중고차 수출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 가졌고요. 저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까레레스였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중고차 수출 박준규였습니다. 전화 좀 많이 주세요. 안녕. 시간 되세요. 감사드립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